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엑스게이트, AP위성, 위메이드, 현대차 보고 있는데요. 엑스게이트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통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업체인데요. 이 보안 솔루션 관련 VPN 매출 비중이 42%를 차지하고 있고 암호화 통신이나 방화벽 쪽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방화벽 사업 매출 비중도 28%로 업계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흥국 시장에서 5G 투자 본격화에 따른 보안 장비 수출 준비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도입 확대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 특허청에서도 양자 및 인공지능 특허 및 기술을 착수한다라는 기사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시장에서 보안 강화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향후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쪽에서의 이런 보안 기술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SKT와 VPN 방화벽에 대한 이제 같이 개발을 했었던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VPN 관련된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이제 국정원에서 인증을 완료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 인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해당 부분이 아시아나 중동, 위주 같은 이런 주요 지역에 또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용화에 대한 성공이 있고 이게 향후에 실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품절주로 유통 물량이 좀 적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약 70%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은 물량으로도 충분히 좀 급등률이 나올 수 있고 최근 시장 자체가 좀 이슈가 있는 쪽에 수급 쏠림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전거래에도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좀 급등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5일선과의 이격이 좀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력이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 없으니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장 초반에 약간의 좀 눌림 현상들이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7,500원 라인대로 보고 있는데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급등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빠르게 좀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AP 위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AP 위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의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뭐 성장성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죠. 일부 이제 리포트에서는 스푸트니크 쇼크 재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으로 인해서 관련된 조금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청 설립 가시화로 우주개발 성장성 등이 좀 가속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궤도 초소형 위성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뭐 스타링크나 원앱 같은 경우에서도 뭐 30년까지 5만 대 이상의 이런 이 발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수준은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우주 산업 규모가 3조 단위로 이제 세계 우주 산업적 부분에서는 1% 정도밖에 아직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45년까지 10%로 이제 목표치를 좀 세웠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투자액 같은 경우도 21년 1조가 안 되는 금액에서 27년 이제 1조 5천억까지 좀 투자 규모를 좀 확대를 결정을 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위성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실력은 좀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수주 잔고 360억 원이고요. 지속적인 수주 기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가는 최근에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일부 차익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실적 베이스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전 매물대 가격대까지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가격은 18,500원 정도 부분이니 이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끊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AP 위성 매수 레인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5일선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일선과 10일선 사이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500원 라인에서 이제 15,200원 정도까지 조금 약간의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바닥권을 다졌던 라인이 12,800원에서 12,500원 사이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 이탈을 했을 때는 한 번 정도 비중을 줄여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